지난달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관광버스를 덮쳐 두 명이 숨진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화물차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는데 이런 불량 화물차 단속 현장에 이승환 기자가 함께 나가봤습니다. 화물차들이 많이 오가는 항구 근처 요금소에서 화물차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단속 시작 20분도 안 돼 경찰관들이 차량 운송용 트레일러를 멈춰 세웁니다. 차량 번호판은 덜렁거리고 번호판 등은 켜지지 않습니다. 화물을 더 실으려 적재 공간은 마음대로 늘렸습니다. 변경을 안 했고 짐을 안 실었을 때는 이걸 올려야 되는 거 그거를 지금 잘못 안 한 거예요. 이걸 올려야 돼. 올려보세요. 형 용접 다 해놓으셨는데 올려보세요. 안 올라가겠구만. 곧이어 붙잡힌 트레일러. 화물 실은 공간엔 쇳덩이와 고인목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충격이나 반동에 튕겨나가면 바로 흉기로 변합니다. 차량 아래쪽 타이어는 곳곳이 찢어졌고 무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닳았습니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생 타이어네. 이렇게 해갖고 계속 다니시죠? 암행 순찰차례 타고 고속도로로 나가봤습니다.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는 화물차. 고정장치는 없고 적재함 칸막이도 뜯어냈습니다. 당장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싣고 다니는 건 안 되는 거 아시죠? 지난 4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에서 147건이 적발됐습니다. 도로 위에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서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운전자들께서 좀 더 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단속 때문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